님은 어떠시, 아직도 어떠시 하고 있어? 헐. 보자. 어떠시 두 번째. 갈 길이 멀다. 오케이. 그래서 그 공주가 아름다운가요? 라고 물어보네요. 뭐부터 만들어봐요? 아름답다 하면 되겠죠. 누가 나중에 그 공주는 아름답다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래서 그 공주는 아름답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된다? 더 프린세스 이즈 그렇죠. 뷰티풀이 하다시가 아니니까 비동사 도와줘. 하다 만들어줘. The princess is beautiful. 누가 나? 그러면 얘는 그냥 묻는 말 만들면 끝나네. 그 공주가 아름다운가요? Is the princess beautiful? Is the princess beautiful?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에 뭐 써요? 공주가 아름다운가요? 그랬는데 대답할 때 아름답다면 그래 아니라면 아니 더 프린세스가 그 공주란 뜻이니까 얘 대신 안 명미로봐도 할수 있겠네. 여자 한명 아니에요? 그쵸? 그래서 더 프린세스 대신에 it이 아니고요. he도 아니고요. 남자 만들면 안 되겠죠. she가 들어있겠죠. 그래서 대답 속에 she가 들어있네요. No, she is ugly. She is not beautiful. No, she is ugly. 오케이, 그래서 she는 뭐 대신 왔어요? The princess 대신 왔죠.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란 규칙이 없었다면 뭐라고 묻고 답할 뻔했어요. The princess beautiful? 그랬더니 그냥 얘가 뭐 대신 왔잖아. 그러면 얘를 없애버리고 이 자리에 뭘 넣으면 되겠네. Is the princess beautiful? 그랬더니 No, she is ugly. No, the princess is ugly. 오케이. 그래서 너의 여행은 어떻니? 하고 있네요. 여행 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나요? 여행 어때? 오케이. 너의 여행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떻니? 하고 똑같죠?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럼 준비, 이건 다 됐네요. 너의 여행 어떻니? 라고 묻고 싶으면? 오케이,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. 일단 Y는 왜 갔네요, 선생님 생각할 때.